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1일 저녁 6시 48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저녁이고 하니까 오랜만에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알프스입니다. 유럽 여행은 보통 파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알프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알프스가 지나는 여덟 나라 중에서 리히텐슈타인 그 작은 나라를 빼고 일곱 나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일곱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프랑스, 스위스, 모나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입니다. 알프스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동서로 이 활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니스 그 해안이죠. 지중해변. 프랑스 니스 부근에서 프랑스 니스가 이 알프스의 이 서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쭉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슬로베니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약 1200km입니다. 남북으로 너비가 한 평균으로 하면 한 200에서 250km. 그래서 면적이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알프스 산맥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스위스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28.7%를 점유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27.2%, 프랑스가 21.4%, 네 번째가 스위스인데, 알프스 전체 면적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위스가 바로 알프스와 연상되느냐 하면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들이 높은 산들입니다. 마터호른 같은 거죠. 마터호른. 서쪽에 이 알프스는 서쪽이 높습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서쪽에 어떤 산들이 있느냐 하면 몽블랑 최고봉이죠. 그리고 마터호른, 몬테로사,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돌로미테 가 있는데, 돌로미테는 이탈리아 북쪽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에 있죠. 그 돌로미테에 있는 산들은 봉우리가 대충 한 3000m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돌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험준하게 보이죠. 알프스의 최고봉은 몽블랑입니다. 4800 9m. 몽블랑 하면은 몽블랑 만년필을 생각하는데, 그럼 몽블랑 만년필이 프랑스제니 아니고 그게 독일제입니다. 이 몽블랑은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고 서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유럽에서는 일곱 번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은 러시아 카프카스 산맥의 엘브루스 산으로서 5642m입니다. 알프스에는 4000m급 이상 되는 봉우리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000m급 이상 봉우리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30개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마터호른이 있는 체르마트에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 해발 3089m에 있는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입니다. 이 고르너그라트의 정면은 몬테로사입니다. 알프스에서 두 번째죠.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계에 있습니다. 4634m입니다. 그리고 고르너그라트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마터호른 4478m. 알프스 전체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몬테로사와 마터호른이 같은 능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360도 싹 돌리면은 수십 개의 4000m급 설산이 파노라마로 찍힙니다. 이 마토로는 그랑졸라스 그리고 아이그와 함께 알프스 3대 노스페이스로 불립니다. 히말라야의 마차푸차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로 꼽히는데 마차푸차레는 높이가 6993m입니다. 포카라에서 볼수 있는 산입니다. 안나푸르나 연봉에 속한다고 봐야죠.
꼽히는데 이 마테오르는 큰 피라미드처럼 보이죠. 돌출 암벽 높이가 한 1000m 됩니다. 근데 등반사고로 한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등반사고로 가장 많이 죽은 데가 마테오르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아름다움이 취해가지고 그 올라가려다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치명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인트라켄이 있습니다. 인트라켄은 융프라우 산 관광의 출발지입니다. 이 근방의 산악 마을들은 이 개성 있는 전망으로 독립된 도시처럼 인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 있는 융프라우 전망대 식당에는 신라면이 인기가 있어요. 3454m, 유럽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기차역입니다만은. 거기서 내려서 전망대에 가면은 그 신라면이 인기였는데, 지난 7월 말에 갔더니 신라면이 없더라고요. 아마 누가 다 먹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이 산악 열차는 아주 유명한, 아주 기계공학적으로도 정말 난공사를 한 겁니다. 9km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가 북벽을 관통하는 이 열차 노선입니다. 터널. 9km의 바위 속을 그냥 뚫은 터널이죠. 아이가 북벽은 절벽의 낙차가 1800m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마테오르처럼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압도적 중량감을 보여줍니다. 아이거 맨히 융플라우 세 형제봉을 전체상으로 볼수 있는 곳은 협곡 건너편에 있는 뮤렌이라는 곳입니다. 나폴레옹과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군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넘은 곳은 몽블랑 기슭에 해당하는 성 버나드 고개입니다. 2469m. 알프스 동쪽 산맥엔 이보다 낮은 브랜드 고개라고 있습니다. 이건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가깝습니다. 높이가 1370m밖에 안 됩니다. 중세에는 독일의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군대가 가끔 이 브랜드 고개를 넘어서서 이탈리아로 쳐들어가곤 했습니다. 한니발은 코끼리를 끌고 나폴레옹이 넘었던 성 버나드 근방 고개를 넘어 로마를 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프스가 없었더라면 유럽 문명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강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지만은 그 강을 만드는 것은 산의 숲과 빙하 그리고 호수입니다. 라인강, 도나우강, 로온강 등이 알프스에서 발원을 했습니다. 알프스 덕분에 약 500개의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알프스는 면적에서 유럽의 11%밖에 안 되지만은 90%의 담수를 공급합니다. 밀라노의 경우에 먹는 물의 80%는 알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한 1억 2천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이 알프스 산맥에서 7차례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스위스의 생모리츠에서 두 번, 이탈리아 돌로미테 지역의 코르티나 담페초, 그리고 토리노,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프랑스의 그라노블과 알베르빌. 그러니까 알프스는 매우 생산성이 높은 산맥이란 이야기죠. 히말라야 빙하도 엄청난 수량의 창고입니다. 여기서 발원하는 강이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양자강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을 거치면서 인도양과 서해로 들어가는데, 이들 강이 만든 유역 평야가 20억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알프스와 히말라야가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삼파인 셈이죠. 네팔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히말라야를 신처럼 봤답니다.
문명을 만든 것은 이들 위대한 산, 위대한 산들입니다. 흔히 강이 문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강을 만드는 것은 알프스나 히말라야와 같은 이런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신, 우리나라처럼 산신을 모시고 존경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프스에 가보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느껴지는데 히말라야에 가보면은 그 엄청난 높이에 압도되고, 아, 히말라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들의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대자연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